준우야, TV 꺼. TV 끄고 우리 공부하자. 이거 준우야, 예진아 보고 있어. 엄마 금방 끝나면 엄마랑 같이 해. 시간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걸어 있어요. 아유, 야무져. 근데 벌써 저렇게 한 거를 다 읽나, 저 나이에? 3살 때 뗐어요. 어머, 진짜? 똑똑하죠. 천재, 천재. 우와. 준우는 왜 안 읽어? 준우도 잘 읽어, 왜. 준우도 읽어봐. 할머니 안 보여, 뭐야. 아이, 모르겠다. 동생과 또 다르네요. 예. 준우가 읽어볼래? 7, 2, 1, 6, 5, 7, 른, 르릉, 도, 쪽, 쪽. 위에 보칫다지 붙이세요. 어머. 엄마, 보칫다지 붙이래. 예? 아이고, 차이가 좀 나는군요. 저러면 이제 오빠 또 약간 그럼, 오빠 자존심 상하지. 큐리 오른쪽 손에 뭐를 붙이래? 손바닥. 아니 봐봐, 오른쪽 손에 뭐를 붙이래? 테프리. 어? 탬버린. 탬버린. 탬버린 어떤 거요? 어머나. 아이고. 오른쪽 손에 탬버린. 네. 정말 우리 이거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녹화 때 느껴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째가 언어가 좀 많이 느린데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논해 보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단지 언어만 좀 늦은 것뿐이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렇게 그냥 언어가 좀 남자애라서 유난히 좀 느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오빠도 5살 때 언어가 트였다고 하니까 좀 많이 느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 왜냐하면 어머니 첫째 이런 어려움을 잘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시점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나는 이름이 은영이야. 은영. 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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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이. 예진이. 우와, 반가워. 준우야. 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준우야, 앉아봐. 야, 박사님이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저. 저 책 읽어야 되는데. 앉아봐, 준우야. 우리 순서를 정하자. 일단 1번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다. 끝나고 나면 2번 책을 읽는다. 지금은 1번. 박사님이랑 말한다. 오호, 그렇지. 준우 어때? 이해했어? 귀여워요. 도대체 뭐 잠깐만 준우야, 잠깐만 준우야, 박사님 얘기 좀 들어봐. 아니야 바로 앉아봐. 기다려줄 테니까 앉아봐. 이런 것들을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해요. 단순 언어 발달 지연. 그래서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은 그냥 좀 내버려 둬도 한 70%는 나중에 좀 좋아져서 큰 문제 없이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인 어떤 결과예요. 자, 그런데 70%잖아요. 그렇지. 100%가 아니라. 이 30%는 나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만 36개월이 넘어서도 언어가 또래보다 많이 늦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세요라고 요즘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조언을 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나이 맞게 돼서 소통이 원활해야 될 나이예요. 자기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 발달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얘는 명확하게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뭐 하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